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잭과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국기를 The Union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기는 The Stars and Stripes 또는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도 하죠. 오늘은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 Jack과 미국의 국기인 The Stars and Stripes, The Star Spangled Banner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 Jac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국기인 The Union Jack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깃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 그리고 아일랜드와 웨일즈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 이 세 개의 깃발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깃발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 변천을 걸쳐서 서로 결합되어 영국의 국기가 되었는지 영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영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개 결합을 해가지고 1606년 오리지널 유니언 깃발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1606년 완성된 이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아일랜드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와 결합하여 1801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니언 플래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왕과 스코틀랜드의 왕을 동시에 겸임했던 제임스 1세 때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스 크로스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가 결합해서 1606년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606년 완성된 이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는 아일랜드의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와 결합해서 1801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커렌트 유니언 플래그가 된 것이죠. 이제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플래그가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좀 풀렸죠? 평소에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영미문화. 여러분은 미국 성조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마. 미국 성조기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왼쪽의 깃발을 보십시오. 이게 뭐야? 영국 깃발과 미국 깃발이 섞여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그랜드 유니언 깃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사용되었던 비공식 국기라고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사용되었던 초기 비공식 미국 국기에는 영국의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영국의 국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 참 흥미롭죠? 자, 오른쪽에 있는 뱀이 그려진 깃발을 보세요. Don't tread on me. 나를 밟지 마. 이렇게 써있죠? 이 깃발도 미국 독립전쟁 발발 후 사용된 비공식 깃발로서 퍼스트 레비 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식적인 국기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사용했던 비공식적인 국기들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최초의 성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조기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777년 6월 14일에 미국의 국기로 정식 채택되어 대영 제국의 국기 대신 미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색 및 흰색으로 이루어진 13개의 가로줄과 푸른 바탕에 하얀색 별들 13개가 그려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13개의 가로줄과 이 13개의 별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초기 국기에 그려진 이 13개의 가로줄과 이 13개의 별들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50개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이 50개의 별은 미국의 현재 주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면서 1960년 7월 4일 이후 하얀 별의 숫자가 50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초기 국기에 그려진 13개의 가로줄과 13개의 별들은 미국이 독립할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줄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성조기에 그려진 50개의 별들은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50개의 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777년에 채택된 최초의 성조기에는 13개의 줄을 상징하는 13개의 별과 13개의 줄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미국의 새로운 주가 승인되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조기에 새로 승격된 주의 수만큼 별을 더 추가해서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자, 최초의 성조기를 변형시킨 몇 개의 미국 국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성조기를 보세요. 성조기에 숫자 76이 그려진 것이 보이죠? 76이라는 숫자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1776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틀 오브 베닝턴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배틀 오브 베닝턴은 우리말로 베닝턴 전쟁인데 1777년 8월 16일 미국 독립전쟁 때 버먼트주 베닝턴에 있는 미국 식민지 군대 창고를 지키던 미국 민병대가 영국군의 습격을 격퇴시킨 전투를 뜻합니다. 베닝턴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 민병대가 영국군의 습격을 격퇴시킨 아주 의미 있는 전쟁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일명 베닝턴 76 깃발인 76이 그려진 깃발이 미국 국기로 사용되어 개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닝턴 76 깃발은 미국의 혁명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미국 국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깃발에 그려진 76이라는 숫자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1776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깃발이 있죠. 오늘날 성조기랑 많이 비슷한데 이 국기는 버먼트주와 켄터키주가 연방에 편입이 된 뒤에 1795년 5월 1일 이후 사용한 성조기입니다.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래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13개의 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먼트주와 켄터키주가 연방에 편입된 뒤에 15개의 주가 추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줄로 구성된 국기를 성조기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국기를 보세요. 이런 깃발. 선생님도 이런 깃발을 오래된 옛날 미국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베시 로스라는 여성이 고안한 성조기인데요. 원형으로 별을 배치한 것이 아주 특이하죠. 이 베시 로스라는 여성이 미국 성조기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깃발 어디에서 많이 봤죠? 점점 더 오늘날의 성조기와 비슷해지고 있네요. 1818년 5개의 주가 미국 연방에 더 편입이 된 뒤의 성조기입니다. 그러나 괄호줄 13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할 당시 처음에 13개의 주로 미국이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가 편입될 때마다 별만 추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성조기가 오늘날의 미국 성조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별을 자세히 한번 세어보세요. 별의 숫자를 자세하게 세어보면 별의 개수가 50개가 안됩니다. 이 국기는 알라스카주 편입 이전의 성조기로서 별이 48개입니다.
알래스카주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오늘날 50개의 별을 가진 성조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깃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X자 모양으로 된 깃발로서 스테인레스 배너 성조기라고도 하는데요. 1863년 5월 1일 남부연합에서 채택한 남부연합 전쟁기입니다. 남부연합은 기존의 성조기를 쓰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X자 모양의 이러한 스테인레스 배너를 남부연합 성조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남부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전쟁은 결국 북부 연방이 승리하게 되죠.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과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 연방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이 북부 연방은 성조기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깃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타즈 앤 바즈라고도 하는데요. 스타즈 앤 바즈 성조기는 1861년 3월 5일 남부연합에서 채택한 남부연합기입니다. 자, 이런 깃발도 있죠? 존 헐버트가 고안한 형태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별을 배치한 그러한 성조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26번째 미국 성조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조기가 오늘날의 미국의 26번째 최신 성조기입니다. 성조기에 대한 진실 하나는 누가 최초로 성조기를 고안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발견된 진실도 있습니다. 이 미국 성조기는 177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59년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편입될 때까지 새로운 주를 합병하면서 무려 총 26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인들의 성조기에 대한 애정. 미국인들의 성조기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각별합니다. 성조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성조기로 만든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국 성조기는 1777년 6월 14일에 미국의 국기로 정식 채택되어 대영제국의 국기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사용했었던 대영제국의 국기는 영국 상선기를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1777년에 채택된 최초의 성조기에는 13개의 별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었던 그 당시에는 13개의 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1795년부터 1888년까지 버몬트주와 켄터키주가 미합중국의 주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편입이 된 후 15개의 별과 15개의 괄호줄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18년 의회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었던 당시 13개의 주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기에는 13개의 괄호줄만 그려져야 하며 새로운 주가 추가로 승인이 되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조기에 새로 승인된 주의 수만큼 별을 추가로 더 그려넣도록 하자는 안건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베시로스라는 여성입니다. 베시로스라는 여성은 최초로 성조기를 도안했거나 제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여성인데 베시로스는 필라델피아의 여자 재봉사로서 1777년 미국 독립전쟁 중에 미국 정부를 위해 성조기를 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시로스는 일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주장을 했으며 그 주장은 1870년 베시로스의 손자인 W.J. 캔비에 의해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죠. 그가 말한 이야기는 그 후로 계속 믿을만한 사실로 여겨졌으나 베시로스의 주장을 확증해줄 문서 증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777년 6월 이전에 의회가 어떤 국기를 채택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베시로스의 주장은 의회의 한 위원회가 베시로스에게 국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 도안을 주고 1776년 6월에 그와 같은 국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프랜시스 허프킨슨입니다. 옆에 그림 속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허프킨슨입니다. 몇몇 조사에서는 프랜시스 허프킨슨이 미국 성조기를 최초로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허프킨슨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1780년에 프랜시스 허프킨슨은 미국 성조기를 처음 도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프랜시스 허프킨슨의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 제작에 기여한 점들을 참작해서 결국 의회는 프랜시스 허프킨슨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성조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특이한 성조기는 미국 본토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버전으로 Thin Blue Line Flag라고 합니다. 유래는 유명한 Thin Red Line이며 청색은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는 각종 연방 및 주 소속 경찰 요원, 기관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검은색 성조기는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들을 의미하며 청색선은 법 집행 요원들과의 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Thin Blue Line은 사회가 폭력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선임을 경찰이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경찰의 용어인 것입니다. 구어체로 이 용어는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코드라는 개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 중 총 맞고 사망한 지역 경찰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2019년 7월 메인주 요크 주민들이 Thin Blue Line American Flag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